독특한 무늬를 가진 소형 잉어. 오늘은 군형의 황제 라스보라 헤테로몰파를 만나봅니다. 라스보라 헤테로몰파의 영명은 할리퀸 라스보라로 쉽게 말해 광대 잉어입니다. 학명은 트리거노스티그마 헤테로포파이며 최초 발견자는 덩커로, 학명 등록 시기는 1904년입니다. 지느러미 각 부분에 붉은 발색이 들어가 있고 몸통 뒤쪽에 넓게 자리하는 검은 무늬가 이 개체의 특징입니다. 개량종으로 퍼플 할리퀸이라 불리는 종이 있습니다. 헤테로몰파와 비슷한 사촌으로 헨겔리와 에스페이가 있으며 헨겔리는 종종 수입되나 에스페이는 헨겔리로 잘못 들어오거나 간간이 들어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취향이지만 수조에 적응한 에스페이는 다른 열대어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멋집니다. 헨겔리와 에스페이는 개별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유어기와 성어기의 체형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커질수록 전체적인 발색이 진해집니다. 성장 속도는 빠른 편으로 유어급의 개체를 구매해도 몇 개월 안에 성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수입되는 양도 많고 대부분의 수족관에서도 항시 50에서 100마리 내외의 마리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축양되는 기간 동안 준성어에서 성어급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매 시부터 이 종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서식지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입니다. 대부분의 서식지역이 정수역,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서식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수중의 낙엽, 잔가지가 산재해 있는 약산성의 약간은 블랙워터스러운 곳에 서식합니다. 2023년 기준 라스보라 헤테로몰파는 인공 번식된 개체가 99% 이상이며 국내에도 인공 번식 개체가 수입됩니다. 수조의 중상층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수조의 좌, 우를 무리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마리가량 키워야 이러한 습성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크기가 너무 짧은 일자반 정도의 수조에서는 마리수가 있어도 군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바로 길이 최소 60cm 수조에 사육해주세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좌 소폭 이상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이지만 28도 이상의 고수온에는 약합니다. 주로 22에서 26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대부분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pH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 종들과 어려움 없이 합사 가능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라스보라 헤테로몰파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